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다의 전설 꿈꾸는 섬을 이어 할 텐데요. 지난번에 얻은 아이템이 물갈 퀴를 얻었으니까 못 가던 물속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왼쪽에 바로 동굴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만복이? 개복치가 있네요. 피리가 없다고 하면은 진행이 안 되네요. 피리가 있다고 하면은 뭔가 흥겨운 노래를 하네요. 개복치의 만보라는 노래를 배웠습니다. 워크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는 꿀템이네요. 템이라기보단 그냥 노래? 이쪽으로 마저 가보겠습니다. 길이 없네요. 그러면은 오른쪽. 여기 계단이 있는데 넘어가면은 아마 아래쪽 길로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수영을 하려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이쪽 아래쪽에 보이는 계단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. 이쪽도 동굴이 있는데 B버튼이 잠수해서 여기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하트를 얻었네요. 반쪽짜리 하트 조각이 지금 두 개. 네, 두 개만 더 얻으면 하트를 꽉 채울 수 있겠습니다. 이쪽 오른쪽은 길이 없어 보이고 일단 이쪽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왔으니까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훅샷이 없어서 진행이 안 돼요. 그러면 일단은 아이템이 꽃 지난번에 파인애플이랑 꽃이랑 바꿨었는데 꽃을 동물마을 가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복치의 노래를 이번에 써보도록 하죠. 바로 워프가 가능해 보니 참 편해졌습니다. 근데 뭔가 따라오네요? 양인가? 알 수 없네. 뭐지? 토끼인가? 염소의 편지가 되었다. 염소인가 보네요. 지금 편지를 얻었는데 라이트 앞으로 온 편지라고 써 있습니다.
집에 살았던 아저씨가 편지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따라오는 핑크색이 좀 많이 거슬리네요. 일단 무시하고 이쪽으로 갈 거니까 만보 연못이 가까워 보입니다. 핑크 요령이 따라올까요? 안 따라오네. 어? 따라왔네? 왜 따라오지? 라이트 씬의 집에 왔고요. 이 교환 아이템은 조금씩 미리 해놓으면은 뒤에 편해지니까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. 크리스텐의 사진이 말도 안 되는 피치 사진이 되었네. 피치 맞나? 빗자루로 바뀌었습니다. 저 사진은 사기인데 일단 빗자루를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고요. 추억을 보면은 앵글라 용소에서 나온 건 딱히 없어요. 부엉이가 이번에 안 나타나서 뭔가 추가 이벤트를 좀 해야 되나 본데 돈이 707루피 좀 애매하네요. 과일을 사기에 좀. 일단 여기 동굴은 둘 다 갔던 것 같고요. 이쪽에 이쪽이죠? 이쪽 하트는 여기로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? 아이고, 이쪽을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지? 여기 물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하네요. 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파인애플을 얻었었는데 그 앞에가 물이라서 못 갔거든요. 달리기가 이럴 때 편하죠. 여기는 훅샷이 아직 없어서 할 것 같고 지난번에 여기 물에 빠져서 못 가서 그냥 되돌아갔었거든요. 그죠. 구멍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다리로 가는 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금이가 있으니 일단 터트려주고요. 피라냐 같은 경우
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퍼즐은 잘못했다. 뒤쪽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. 지금 위치가 애매해서 다 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나갔다가 여기 연결돼 있네. 저 뒤로 와서 하나씩 여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한 번에 다 뭐지? 페이크 보물 상자인데 어떻게 여는 것마다 다 슬라임이 들었지? 여기 요렇게 저거야? 얘도네. 전부 다 열 수 있습니다. 그래도 하나는 들어있네요. 억울할 뻔. 저 유령은 왜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얘는 파괴 같은 느낌인데 위에 있는 이걸 치워주면 참수리에 다 열쇠 없음. 위에 이거를 치워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. 별거 없어 보이는데 달려가면은 딸기네요. 어이씨, 박쥐에게 맞고 뒤로 떨어졌습니다.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계단이 있지? 이쪽은 벽이고 여기 뭐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넘어갈 수가 없네요. 아, 갈 수가 없네요.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쪽 왼쪽 위에 던전 같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맵에다가 표시는 하나 이렇게 어차피 돌아가는 길이니까 개복치의 노래로 일단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동물 마을을 한 번 더 가볼까 합니다. 사실 왼쪽에 여기 요 물이 있는데 이제 물갈퀴도 있으니까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얘는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있네요. 800. 아직도 멀었습니다. 위에 가서 좀
넘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훅샷이 계속 걸리네. 못 떨어지면 여기 갈 수 있나? 이렇게 놓고 여기도 전에 와서 너무 좋으시네요.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다리 밑에 뭐 있다고 했었는데 비밀이 있다고 했었는데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바늘을 빼앗겨 버렸다 라고 하는데 바늘이 없죠. 일단 이 위치는 네모로 표시해 놨었네요. 이너가 있으니 이너한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XX를 줄게. 뭘까요? 일단 여기 내기처럼 보이는데 거품이 나오는 걸 보니까 잠수가 가능해 보이니 잠수를 해봤습니다. 들어왔네. 싫어 거기 아니야 라고 귀신이 못 가게 하네요. 아, 귀신부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황스럽습니다. 만으로 왔고요. 네. 대화가 안 걸리니까 답답합니다. 어디를 가라는 건지. 이쪽에 아마 소라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한 10개 모았네요. 꼬는 섬 집에 데려다 줘. 만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요건가? 집이 여기가 맞나 봅니다. 귀신의 추억의 재회라고 해야 되나? 집에 와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무슨 귀신일까요? 무덤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 분. 네. 무덤은
전에 이 끝에 페가소스의 신발로 밀면은 열릴 것 같은 무덤이 있었는데 안 열렸었거든요. 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렬로 있는 오른쪽에 무덤은 아닌 것 같거든요. 아까 집도 좀 핑크빛이었는데 여기도 핑크빛이네요. 여기가 맞나 봅니다. 다행히도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. 보물을 준다고 하는데 오! 요정의 병을 받았고요. 안 나타나던 부엉이가 나타났습니다. 메기의 입. 아까 들어가려다 실패한 곳이 메기의 입이라는 곳인가 봅니다. 다시 가면 될 테니까 여기로 가는 게 좀 빨라 보이죠? 개복치의 노래가 참 좋네요. 예전에 개복치 기우기였나? 아까 화가 엄청났었는데 다시 한번 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훅샷을 주지 않을까. 한번 또 설레발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요정의 병에는 아직 요정이 없고요. 오카리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단마 두겠습니다. 원래 저 가면 쓴 몬스터가 나오면은 보통 훅샷이 나왔었는데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?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. 일단 보물이 멀리 있는 것부터가 나침반을 얻었고요. 열쇠가 있다고 알람이 났으니까요. 일단 다 죽여봤는데 반응이 없네요. 역시 벽이라고 해요. 벽돌이. 벽돌을 이용한 퍼즐이었고요. 이 네 개는 뭐지?
일단은 매기의 입 변전이 엄청 넓어 보여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뒤로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네요. 대시 좀 하고 점프할걸. 후회를 지금 합니다. 방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. 열쇠를 썼습니다. 뭐 사운드도 안 울리고 일단 위로 한 칸 올라가 보고 왼쪽으로도 일단 왼쪽 먼저 가볼게요. 여기는 벽이 따로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얘를 죽이면 열리네요. 본문 상자. 본문 상자가 나왔고. 하나 해주는 걸 보니까 폭탄 쓸 일이 좀 있나 봅니다. 필요 없는 석상부. 유용하긴 한데. 활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있어야 넘어갈 것 같고 무리해서 넘어갈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이렇게 대놓고 한장 있는 걸 보니까 혹시 아직 필요한 것 같아요. 던전이라고 보기엔 앞부분에 벌써 중간 보스인가 본데요? 오이씨. 해골은 역시 폭탄. 역시나 데미지를 안 먹는 폭탄이 아니니까. 공격하는 찰나에 때리고 폭탄을 놔주면 되는 패턴인 것 같은데 도망가네요. 여기 색깔이 하나. 아까 갔던 데가 네 개가 있었으니까 네 번 정도 진행이 해야 되나 봐요. 스탈폰이라는 아까 그 해골이 보물을 훔쳐갔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아마 훅샷이 아닐까. 훅샷. 제일 많이 쓰는 아이템. 비소유성. 방금 생선이 쳐서 날아간 거거든요.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고요.
이쪽도 크게 뭔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. 열쇠가 없어서 조금 애매했어요. 그러면은 안 간 데가 이쪽인데 이쪽이랑 위쪽도 안 갔네요. 이쪽을 먼저 가볼게요. 소득이 없던 계단 투어였습니다. 이쪽은 왼쪽을 가는 거고, 일단은 오른쪽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중간 보스전 패턴을 파악했으니 별거 없죠. 아까도 세 번이었으니 세 번이면 끝나겠네요. 그냥 혹자 좀 주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, 아무 소득도 없는 보물상자는 다 못 먹는 위치에 왼쪽으로 꽂혀서 위치가 있나? 문이 열렸어요.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세 번째 중간 보스고요. 이제 방패 드는 것도 귀찮은지 안 되고 그냥 때리고 폭탄 놓고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네 번이나 해야 되니까 이게 한 번 남았어요. 다섯 번인가? 일단 뭐 아까 본 게 네 개짜리였으니까 네 개 네 번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인데, 이쪽은 이따가 해야 되는 거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보자. 지금 세 번째를 했으니까, 바로 네 번째. 아까 쪽방이었나? 어디였지?
여긴가 보네요. 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쪽은 넘어가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 잠수를 하면 넘어갈 수 있긴 있네요. 일단은 체크만 해놓고 중간 부스를 얻는 깨는 방향으로 쉬어야만 되는데 이제 중간 보스입니다. 두 번 끝났네요. 이번에 죽었고 훅샷인가? 훅샷을 얻었습니다.
좋아요. 이제 이런 적들을 기절시켜서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트라이포스할 때는 부메랑이 있었는데 꿈꾸는 섬에는 부메랑을 안 주나 봐요. 약한 적들은 소시하게 죽기도 했는데 박쥐조차 안 죽는 걸 보니 이번에는 그냥 데미지 정도만 데미지도 기절만 시키는 아이템인가 봅니다. DX 때는 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면에 빼앗고 때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못 갔던 데가 이쪽 부분인데 저기 먼저 가보겠습니다. 사실 이런 데도 후프샷으로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. 샷이 좋죠. 근데 계속 화살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 보스가 화살이 필요할 수도 있나 본데요. 화살을 안 사와서 지금도 사기엔 약간 무질러요. 화살을 꼭 써야 되나 걱정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. 눈을 띄고 있을 때 때리면 되고 막 꿈틀꿈틀거릴 때는 전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. 눈꺼풀이 깜빡이니까 때릴 때가 된 거죠. 여기는 중간 보스가 두 마리나 있나 보네요. 병을 사용했고요. 사용하면 병에서 나와 하트를 회복해준다라는데 죽었을 때도 사용해주는지가 좀 미지수. 여기로 가면 이쪽 바로 던전 보스로 갈 것 같은데 아까 그 보스방에서 나왔던 그 계단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가서
키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도 밑에 뭐 터널이 있었고. 이쪽을 한번 가보니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화살사라고 돈을 계속 주는 느낌인데 열쇠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쪽 방에 가야 되고 이쪽 열쇠는 아까 열었는데 일단 여기 물속으로 아까 안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속인데 칼질을 잘하죠? 왠지 이 버섯돌이 잡으면 소라를 주지 않을까. 근데 안 주네요. 보스키를 줄 것 같죠? 맞았습니다. 이제 보스방에 갈 수 있어요. 이쪽을 가려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가물가물하네요. 보자. 여기였나? 여기로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, 너무 멀리 떴네.
때 함께 맞았어요. 그래서 혹시아처로 넘어가서 보스전입니다. 화산이 필요할까봐 좀 걱정됐는데 한입을 먹어준다고 하네. 징그럽게 되네. 원래 전통은 그렇게 풀을 쓰면은 샷을 쓰면은 꼬리가 좀 성가시네요. 뭔가 잡아 끌어서 됐다. 저 핑크색으로 빛나는 게 핵인가 봐요. 입을 벌리고 있을 때만 잡아 끌 수 있는 모양이고요. 보통 한 칸 짧아갖고 꼬리 따라서 핑크 두 개 만들었을 것 같은데. 얘는 나왔네. 나오는 애랑 안 나오는 애랑 차이가 좀 있나 본데요. 이제 보니까 머리만 나오는 애는 마크론 같은 것 같고 몸통이 한 이상 나와서 핑크빛을 보이면 핵을 가졌나 봐요. 그럼 그냥 다 꺼내죠 뭐. 방패가 있으니까요. 타이밍 맞추기 또 좀 애매해서. 우리가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죠. 역시 공격력이 세니까 금방 끝났습니다. 몇 번째 던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, 이제. 4개의 1 던전은 끝났고요. 폭풍의 마림바를 얻었습니다. 전압의 소리의 마림바는 저렇게 둔탁하지 않은데. 신전의 섬에 비밀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. 오늘은 좀 시간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한데 메기 에잎 던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